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최근 대형마트가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제주도가 도입한 제주 안심 코드는 백신 3차 접종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제주 시내 한 식당.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휴대전화로 제주 안심코드를 스캔해봤습니다. 하지만 안심코드 앱에서는 접종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.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쿠브 앱에는 3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오지만 제주 안심코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.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큐브로 또 보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자리에 착석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어른분들이 화내시죠. 식사로 왔는데 무슨 검문하냐고.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불편해요. 여러 번 단속 시행과 유예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방역 패스 도입은 이미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상황. 제주도가 부랴부랴 안심 코드에 접종 내역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. 그러나 불과 열흘 뒤인 이달 3일,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가 만료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제주 안심코드는 또다시 반쪽짜리 인증수단이 된 겁니다. 특히 전국에서 제주만 사용하다 보니 관광객들의 혼란은 더 심합니다. 도내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QR코드 스캐너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. 제주도는 따로 저렇게 QR코드 찍는 패드가 잘 없는지 몰라서 지금 따로 깔아야 되나 좀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제주 지역에서 지난 3일 기준으로 방역 패스가 만료된 사람은 7만 5천여 명.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를 개편하고 있어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서야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제주 안심코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방역 패스를 둘러싼 정부 정책 혼란 속에 제주에서는 제주 안심코드의 백신 접종 정보 업데이트마저 늦어지면서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.